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자, 드디어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순간을 위해서 앞에 거의 9편이나 되는 영상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은 카메라 뷰로 들어갔을 때 조명들의 값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저는 이 조명의 이름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탑뷰로 봤을 때 아까 여기가 메인이었죠. 자, 메인부터 오브젝트 선택하고 F2를 눌러서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그 다음 세 번째 조명은 3번. 이렇게 1, 2, 3을 매긴 이유는 우리가 카메라 뷰로 갔을 때 이 1, 2, 3번을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아웃라이너에서 1, 2, 3번 번호만 보고도 바로바로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고 다시 렌더뷰로 넘어가서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쇼 오버레이를 끄면은 여기 선이나 뭐 요런 좌표축 요런 지저분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렌더링이랑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자 메인 조명 요걸 선택하고 지금 보면 빛이 너무 세죠. 일단은 여기 백그라운드 빛이 너무 세니까 3번을 선택해서 좀 낮출게요. 5 정도로 낮추고 사이드도 한 10 정도 낮추고 그 다음 메인은 5 30 지금 여기서 문제가 조명의 세기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가까운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뷰를 나가고 이 렌더 뷰에서 작업하면 너무 버벅거리니까 매테리얼 프리뷰로 넘어가서 다시 오버레이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탑뷰에서 조명들을 살짝 멀리 이동을 시킬게요. 그 다음 프롬프트 뷰에서 높이를 다시 잡아줘야겠죠.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시 카메라로 들어가는데 아 이게 문제네요. 조명이 지금 너무 저각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빛이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그냥 반사해서 가버리네요. 한 요정도 수준으로 내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명의 높이를 요 세 개를 쭉 선택해서 약간 높여줘야겠죠.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는 식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요러면 훨씬 날 거예요. 카메라 뷰로 가서 렌더를 딱 클릭하면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이랑 그 갤럭시 탭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경계면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프론트 뷰로 가서 이 바닥면을 선택하고 여기에 간격을 살짝 더 띄워주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 간격이 살짝 떠 있으면은 여기에 그림자가 더 잘 져서 실사랑 더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자, 카메라 뷰로 봤을 때 여기 그림자가 훨씬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꼼수 아닌 꼼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요런 그림자 살짝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바닥면 여기 바닥면을 선택을 해서 플레인 바닥면 선택하고 매테리얼을 우리가 입혀주질 않았었죠. 그래서 이 바닥면의 매테리얼을 뉴를 클릭해서 뭐 이름을 써주셔도 되고요. 바닥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살짝 핑크색 느낌이 나게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뭐 파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핑크색을 아예 핑크 컨셉에 맞춰서 저는 요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조명을 끄고 아까보단 훨씬 부드러워졌죠. 그 다음에 2번 조명이 지금 너무 핑크색이라서 여기가 핑크에 핑크에 핑크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노란색 느낌이 나게 자 여기 핑크 부분에 노란색이 살짝 들어가니까 조금 더 다채로워졌죠. 근데 너무 이게 이질적인 느낌이 나니까 약간 빨간 느낌이 가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살짝 옮겨서 3번 빛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게 저는 좀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를 아까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이 갤럭시 탭이 옆으로 넓다 보니까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훨씬 날 것 같아요. 1920으로 바꾸고 아까 배웠던 거 다시 복습이라 생각하고
해볼게요. 사이드 뷰에서 요거를 끄고 마우스 휠을 높여서 화면에 꽉 차게 만들고 요걸로 꺼주고 그리고 이렇게 꽉 차게 만들어 줄게요. 이러면 훨씬 낫네요. 그리고 지금 메인 빛보다 사이드 빛의 영향을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메인 빛을 50으로 좀 세게 할게요. 60. 그 다음에 이 사이드 3번이 너무 영향을 많이 주는데 2. 그리고 색깔을 살짝 요런 느낌이 나게, 지금 핑크에 핑크가 너무 많이 섞였네요. 바닥 색깔도 핑크빛을 차라리, 오! 차라리 어둡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값을 높게 해서 여기 반사가 좀 되도록, 여기가 살짝 반사가 나는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만약 여기서 메탈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너무 차가운 느낌이 나니까 요런 느낌을 원하시면은 메탈 높이셔도 되고, 저는 따뜻하게 메탈을 아예 없앨게요. 훨씬 낫네요. 이 배경을 바꾸니까. 아,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저 어디 갔죠? 요거 렌더 프로퍼티에서 아래쪽에 컬러 매니지먼트를 손을 안 댔어요. 이 룩 부분을 미디움 컨트라스트로 하면 티가 안 나네. 그 다음 하이레스트로 하면, 어이구, 여기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드는데 너무 칙칙 어두워져요, 화면이. 저는 요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면 렌더링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렌더링을 하는 방법은 왼쪽 위에 렌더 탭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F12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F12를 눌러서 렌더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케이. 지금 보시면 위쪽에 512가 써 있는 게 보이죠? 512는 우리가 샘플링, 여기 어디 갔죠? 샘플링 개수를 512로 했기 때문에 렌더링에서도 512. 아이고, 벌써 끝났네. 이렇게 512개 타일을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이미지를 좀 더 해상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자, 약간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512보다 좀 높게 해보도록 할게요. 곱하기 4. 그리고 다시 F12를 눌러서 렌더링을 하면, 자, 2048로 늘어났어요. 자, 요거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샘플링 개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은 시간이고, 여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 7초 뒤에는 요게 끝난, 꼭 7초가 아니더라도 끝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렌더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졌을 겁니다. 샘플링 개수가 많아진 만큼.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힘들게 카메라 모양을 이렇게 땄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마도 이 라이트가 이렇게 비추면은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잘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되면 세이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파일을 덮어 씌울까봐 세이브 as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 폴더로 간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이름을 써주는 거죠. 갤럭시 탭 완성 느낌표,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리고 Save As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한 폴더로 가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PNG로 저장했기 때문에 PNG라고 나와 있죠. 용량은 1.7메가니까 굉장히 저해상도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이번 갤럭시 탭 만들기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0편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강의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